저건.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의 하이퍼베놈 제품의 연속성상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가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폼이 플라이 니트를 쓰면서 두껍게 사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 폼이라고 해서 안에 포른 소재에 반발력이 좀 있는 쓸 수 있는 그 소재를 썼고요. 실제로 이게 쓰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발에 완벽한 성형을 맞추면서 발 모양에 이게 구부러질 때마다 발의 모양이 맞지 않거나 이 부분에 사실 폼이 있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 꽤나 있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발 모양이 맞지 않아서 팔하셨죠? 네, 네. 판매했습니다. 이것도 네. 신어보고 실패를 해서 아 진짜 흑역사 너무 많이 나오네요. 나이키 직원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팔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완전 반대되는 컨셉인 거죠.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스킨을 써서 일종의 뭐 말하면 나이키 스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들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이제 딤프라고는 거의 뭐 저희가 그런 관련 앞에 이야기했지만 허니콤보, 그러니까 육각형에 마찰을 주는 텍스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안에 만져보고 신어보면 느낄 수 있지만 일체형으로 한 겹으로 돼 있어요. 더 얇게 이 제품보다는. 네, 지금 텅에 해당하는 쪽 부분이 그러니까 끈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지금 네. 끈 구멍이 3개가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예. 이제 끈보다 훨씬 줄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비전에서처럼 이제 고스트 방식은 아니죠. 예, 고스트 방식. 드러나 있는 방식은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팬텀에서 설명한 거 또 배치가 되죠. 왜냐하면 팬텀은 끈을 숨겨서 그 스위스팟의 면적을 넓히는 건데 지금 저거는 앞쪽에 지금 그 뭐죠? 그 니트 부분이 네, 니트 부분. 분저 단절이 되어 있죠. 네, 턱하고. 근데 턱도 지금 플라이 니트인가요? 예, 네, 턱도 플라이, 플라이 니트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접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신었을 때 그 신발 안쪽에서 그 부분이 접히거나 하지는 않나요? 약간의 접히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의 발이 제가 얇거나 이 부분이 좀 길게 나왔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약간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통증을 줄 만한 그리고 네, 좀 불편함을 부분은, 줄 네, 만한 네. 그 부분으로서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통증은 없다는 거죠. 예, 접히긴 하지만 일단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폴리우레탄에 코팅이 없기 때문에 뭐 양말을 신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약간의 있다 해도 그 말림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없고요. 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제공되는 디자인이나 소재의 특징은 신발을 신어서 볼이 이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턱, 발 등에 좀 높이가 있으신 분들인지 볼이 있는 분들한테는 뭐 좀 편하게 사이징을 이제 착용할 때 사이즈를 착용할 때 좀 더 이제 어드밴티지 유리하게 작용. 사이즈는 어떻죠? 실제로 사이즈 신었을 때는 작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원래 나이키 신으셨던 정 사이즈대로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이제 제가 비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을 잡아주는 그 구조 자체라는 가죽의 형태의 그런 견고함이 다시 살아난 제품이고요. 실제로 이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이제 가죽의 이런 가공 자체가 훨씬 부드럽고요. 좀 더 얇아졌기 때문에 훨씬 착용감 자체가 지금 나온 팬텀 시리즈 중 가장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어보고 슈팅을 때리고 기본적으로 드리블 패스 해보고 나서 좋았던 거 스킨에 플라이니트 스킨에다가 그 이 마이크로 텍스처를 기본으로 씌워서 내구성이 필요한 부분에 그거 특징을 가미했고 니트가 필요해 사이징에 좀 유연함이, 그러니까 여유가 필요한 부분에는 니트를 써서 사이즈가 편하면서 축구화 자체의 기능의 견고함을 아직은 좀 잘 살리고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특징이라 그러면 역시 하이퍼 리액트 아웃솔이고 그쵸? 예, 여기 이거는 또 이제 나이키적 설명이면 나이키 프리의 영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나이키 프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프리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이키 프리는 말 그대로 걷는 이제 사용자의 발의 자유로움, 프리라는 그 단어 뜻처럼 자유로움, 그러니까 발의 움직임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발을 전부 다 사용하면서 그 발의 강화라든지 유연함을 잘 살릴 수 있게 사용자를 위한 신발이라는 특징인데요. 프리는 기본적으로 홈이 일반적인 이 아웃솔이라 보시면 홈이
탁탁탁탁탁 이제 세로로 있고 여러 군데로 했고 또 육각형으로 돼 있어서 발 세분화가 움직일 때마다 이 플레이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 신발의 구조입니다. 근데 하이퍼 그런 구조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네. 오래 걷거나 오래 뛸 때는 더 피로감이 빨리 오지 않나요? 오늘따라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도 피곤함이 몰려오는데요. 딴게 아니라 저는 나이키 슈퍼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아, 네. 회의적이시군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댓글에서 축구화를 배우고 교육한다는 느낌이 왜 드시는 줄 알, 왜 드시는가 그런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알것 같아요, 지금. 일단, 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불만이신가요? 사람이 불만 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걸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프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목적의 신발은 그 러닝화 자체의 개발 단계 초에서부터 단단함이라든지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라 맨발로 육상 선수들이 좀 발이 단련이 됐을 때 육상 기록이라든지 시체적인 좀 피지컬이 올라가면서 도움이 됐다고 해요. 물론 이제 본인의 어느 정도 유연한 발이 좀 단련이 되면서 쓰는 기능들이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연구 결과로 좀 이제 단련 및그 발의 이제 기능의 확장성을 시킨 게 풀이죠. 그래서 이 모양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플레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까만색으로. 이런 까만색의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줄들이 보통 보면 프리의 바닥에는 무수히 많이 있죠. 지금은 아마 확인이 안 근데 되시겠지만. 프리는 그게 딱 갈라져 있지만 그쵸. 이건 지금 그냥 모양만 그런 거잖아요. 모양만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더 표현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건고요. 하이퍼리액트.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면 좀 억지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좀 부분에 대해서 부드러워졌나요? 조금 더이 플레이트 자체, 하이퍼리액트라는 이 플레이트 자체, 플렉시블, 말 그대로 부드러운 부분은 확실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유연은 하지만 완전 유연함, 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플레이트에 스터드를 착용함으로써 이 부분은 구부러지지 않고 이제 반발력, 말대로 견지죠. 그 작은 두 개 스터드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보조 스터드로서 여기에서 스터드에 대한 기능을 좀더 추가해서 이제 나이키 측에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부릴 때, 구부리고 나서 이 부분은 구부리지 않더라도 이 이제 구부리는 과정 중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보조 스터드로 쓰이는 거죠. 아니, 어디를 지지한다는 건가요? 차고 나갈 때이 부분이 걸려서 네. 더 지지를 받아서 추진력을 얻을 수그 있게요. 스터드가 다른 스터드보다 현저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잔디에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억지로 예. 나오는데. 보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축구화를 신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이 앞전에 뭐 동영상이 아직 올라갈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뉴발란스의 사사이라는 제품을 이제 FG 제품을 이제 설명했을 때 거기에서 중족 부분에 약간의 이 플레이트가 튀어나옴으로써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데 실제 이 축구화를 신어봤을 때도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게 약간 솟아있는 이제 느껴지나요? 디자인인데 느껴져서 이게 조금씩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도 플렉시블하지만 그 와중에 중족부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강화한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화를 이번에 내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리소스죠. 소스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다들 공유하는 부분인가 아니면은 좀 고려하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의 재밌는 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가장 좋은 스터드의 구조였고요. 실제로 인조잔디에 신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처럼 블레이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면 인조 구장의 3세대 인조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방향 전환할 때는 인조 잔디에서 씹혀서 그 부상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블레이드 타입의 축구화를 인조잔디에 신는 거를 매우 선호하지 않고 매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봉코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는 견지력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좀더 정확하게 꽉 잡고 있고 밀리지 않게 고정을 시키는 역할이죠. 그리고 뒤 스터드에 이걸 신었을 때그 느낌이 매우 강하게 와서 발 자체가 뒤축이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뿔형,
스터드 같은 경우는 전체 스터드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인조잔디에 착지돼서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어느 정도 고정성을 가지고 방향에 따른 그런 전환이라든지 씹히는 게 덜해요, 한마디로. 잔디를 자유롭게 그쵸, 벗어나고, 씹힌다는 표정이죠. 예, 잔디를 고정시키는 부분이 안정성이. 근데 이런 블레이드 타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은 그러니까 스턴 자체가 낮기 때문에 블레이드 타입에도 불구하고 낮기 때문에 인조잔디에서, 그러니까 잔디가 좀 3세 인조잔디에서 충분히 신을 수 있다면 뒤쪽의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충격이라든지 안정성 때문에 약간은 더 길게 나오는 부분이 디자인이 되죠. 팬텀 베어넘은 지금 한국에는 에이지 모델이 나오진 않죠. 이제 에이지 모델을 검색을 하고 문의를 했고 나온 걸 봤더니 이 팬텀 제품의 이제 로우컷이죠? 제품에 에이지가 없고요. 비전만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에이지 버전이 발매가 그러니까 됐더라고요. 베놈은 팬텀 베놈은 안 나오는 예, 건가요? 이거에 아마 프로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단계 아래 제품. 베놈은 아예 없는 거죠, 에이지가 한국에. 그러면 구입을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해외에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해외에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 가셔야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을 수 있긴 하지만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드시거나 신으셔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다른 리뷰에서는 제가 그렇게 본것 같은데 실제로 스터드 타입 자체가 인조잔디 신기에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신을 수는 있지만 실제 착용했을 때는 불편함이 많아요. 특히 앞부분은 낮아서 괜찮았다고 느꼈지만 실제적으로 뒷부분까지 착용을 했을 때는 이쪽에 그러니까 씹힌다는 느낌이 매우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제품의 가피에 대한 착용감에 대한 건다 좋지만 스터드 때문에 이건 FG라서 말 그대로 에이지 인조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추천하고 싶진 싶지 않다. 않다. 대신에 에이지 스터드면 고려해볼 만하다. 고려해볼 네, 만하다. 자, 이제 그렇게.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마무리로. 비전 자체에 불만족스러운 사실 좀 저는 그 디자인과 기능성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회의적이었죠. 제가 나이키의 제품. 새로운 컨셉이나 이런 시도는 좋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족함과 그리고 이전 모델에 대한 하이퍼 베놈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는 실패해서 판매를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본인도 안 신, 모시는 신발 어떻게 팔았을까요? 저보다 뭐 발모양이나 좀더 선호하시거나 새로운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 마음에서 구매를 해야셨겠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분들은 잘 모르고 샀다가 파는 거죠. 그럴 수도 네. 있지만 뭐잘 맞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친구도 이걸 구입을 해서 사서 신긴 했습니다. 네, 나이키 직원이었죠? 아, 나이키 직원 아니고 남모모씨라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큰좀 만족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심한 사과의 말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미안함을 다 뒤로 하고 나서 이제 하이퍼 베놈 제품이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큰 만족을 느꼈다는 게 스터드에 대한 FG를 좀 제외하고 나서 그리고 스터드의 플레이트라든지 좀 안정감. 스터드가 천연잔디용이라서 실제 인조잔디에 신기에 좀 무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핏이라든지 가죽의 기능성은 말 그대로 나이키가 실용적인 그 축구화를 가장 최근에 가장 잘 만들어낸 축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데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최근에 내놓은 축구화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고 아마 나이키를 신는 많은 선수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올 선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토트넘의 에릭센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스타 모델을 신다가 마지스타 이제 모델에서 아예 제품이 라인이 없어졌죠, 마지스타가. 그러면서 결국에 갔던 신발이 머큐리얼 쪽으로 신발이 갔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의 제품으로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착용을 해본다면. 왜냐면 니트 자체의 머큐리얼 베이퍼 엘리트도 어느 정도의 그 니트 자체의 좀 단점인 그 가피로서의 완벽한 기능이 이 제품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니트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뭐 장점으로 꼽는 건이 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인조 피혁 마이크로 파이버를 쓰였기 때문에 니트의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이키가 체감했다고 생각이 드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주는 그 이제 축구화의 기능성이죠.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추천할 여러 만하다.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에이지 제품이거나 아니면 HG 제품이 나온다면 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네, 신우님의 약간 이상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